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여름 더워도 정말 더웠습니다. 역대급 더위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추석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져 추석이 아닌 여름 하자를 붙여 하석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무더위의 여파로 배우 한 통에 2만원, 시금치 한 단에 만원까지 오르면서 기후가 국민의 먹거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이어 가을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에너지 대책과 정책이 더 발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에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고 계신 분이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과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냈는지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러다가 여름하고 겨울만 있는 게 아닐까. 이상기후 뭐 온난화 점점 심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24절기는 무의미해졌고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고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 자원 개발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노력해서 바뀐다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철 수산물 같은 것들이 이제 동해에서 잡혔던 게 뭐 서해에서 잡힌다든지 이런 거를 접하게 됐을 때 보면은 지금 먹거리에도 좀 많이 영향을 좀 주고 있구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인류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하는 게 이제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생산 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소 중립을 위한 거는 나라에서 좀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태양광 발전 등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 될 수 있으면 일회용 제품 사용 안 하려고 그러고 물도 안 사다 보니까 그냥 정수기 쓰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차도 요즘에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번 여름 정말 덥고 정말 길었습니다. 먼저 세 분께 이번 여름 어떤 순간이 가장 더웠다고 체감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박지혜 의원부터 말씀 주신다면요. 아까 하석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사실 여름도 굉장히 더웠고 열대야가 뭐 역대급이었잖아요. 뭐 34일간 서울 같은 경우 열대야가 계속됐다고 했는데 밤에 자기도 되게 힘들어서 예. 추석 때는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무슨 폭염특보 문자 같은 게 오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네. 김혜동 교수님은 계명대학교입니다. 대구인데 대프리카 예. 덥기로 유명한 대구 아니겠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근데 원래는 대구보다는 광주가 훨씬 더웠습니다. 예, 원래는 서쪽 지역이 많이 더웠죠. 예. 저는 원래 힘들었던 게 제가 소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또 잠을 못 자니까 에어컨하고 선풍기에서 오는 소음과 소음 때문에 잠을 많이 설쳤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또 소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좀 성가시인데 그것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유 교수님은요? 저는 좀 이렇게 체질이 별로 좋지 못해갖고 그 에어컨을 갖다 켜놓고 있으면 계속 그냥 알러지 질환이 비염이나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끌 수도 없고요. 이거 켜놓고 자면은 벌써 이렇게 밤새도록 건강이 나빠지는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갖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라는 게 정말 예 정말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또 에어컨을 껴안고 사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김 교수님 여름 날씨 기후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이 역대급이었다. 기상학적으로는 얼마나 더운 여름이었던 건가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네. 6, 7, 8월 보통 우리가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름 3개월 동안 일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였다. 그러니까 가장 더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온도 자체보다도 습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아가지고 체감 온도로 따져보면 2018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야간 온도가 높았다. 그 야간 열대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거에 가장 높았던 시기보다도 한 3배 이상 열대야 일수가 길고 네.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역대 최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더위가 길어진 이유 오늘이 이제 10월 1일입니다. 임시 공휴일이기도 한데 오늘 서울 시내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도 여전히 에어컨이 그냥 에어컨이 아니라 빵빵 에어컨을 틀어놔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여름이 길어진 이유 뭐 때문입니까? 여름이 더워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지구온난화 현상,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 여름일수가 많이 길어지고 말 그대로 워밍이니까 그리고 겨울일수가 짧아지고 이런 특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서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금년 3월에 종식이 되고 아직까지도 정식적으로 라니냐 단계까지 접어들지 않았는데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라니냐적 특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예. 즉 이 서부 태평양 우리나라 쪽에서 남풍이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라오는 남풍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 서쪽 해역에서 올라오는 쪽인데 라니냐가 강해질 때는 서쪽 해역의 수온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왔고 지금도 태풍 올라올 때 이쪽 해역의 수온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특성이고 그리고 올해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 북서쪽으로 쪽 발달을 해가지고 바로 이게 남서풍도 아니고 남풍 계열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온도가 매우 높았고 뜨거운 바다에서 공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습도가 매우 높았고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바람이 이 습도와 함께 계속 올라왔다는 건데 유 교수님과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여름이 길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박 의원께서는 뭐 기후특위 지금 상설화 계속 활동 중에 계신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이럴 때 어떤 이야기들 주로 많이 하십니까? 뭐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기후 변화, 뭐 기후 위기가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말들은 하는 것 같아요. 뭐 교수님께서 아주 전문적인 지표들을 인용해 주셨는데 뭐 그만큼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상승 속도가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그게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네. 것 같습니다. 뭐 유 교수님의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원인들을 저도 이제 전 두 분과 달리 저는 순수한 이제 문과 출신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이제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기상학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뭐 라니냐 현상까지 겹쳐갖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하지 않게 이렇게 초래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평균을 갖다 놓고 보면은 우리 평균 그 온도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롱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효과는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라니냐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그걸 다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꾸준한 상승을 갖다 그리고 있다는 게 좀 네. 절망적입니다. 그 요즘은 그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런 이상한 기후 또 그 원인은 기후 변화 또 환경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또 전문가로 나오셨으니까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요. 언제 시원해집니까? 예, 지금 오늘부터 벌써 많이 좀 추워졌죠. 네네. 올해 시원하다기보다 추워졌는데 이게 한 2, 3일 정도 가다가 다시 낮 최고 온도는 2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날이 10월 상순까지는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래 그 이유가 되더라도 낮 최고 온도가 한 20도 네.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긴 팔을 입고 다닐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상학적 여름 일수에 가까운 따뜻한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덥다고 보면 이상하고 따뜻한 이런 날이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10월은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이번 여름 이번 10월은요? 이번 10월은 10월 중순쯤 넘어가면은 10월 한 12일 그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기상학적으로도 일평균 온도 20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아마 가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같은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박 의원님 10월까지 여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후 변화 한가운데 와 있다. 이 바로 이제 날씨도 그런 징후일 테고요. 뭐로 또 더 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게 조금 더 일상화되면서 감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우리가 야외 노동자들의 뭐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같은 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응 측면에서 뭐 극단적인 기상 변화에 뭐 100년에 한 번씩 오는 올까 말까 한 기상 이벤트가 증가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랑 대비해서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유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경제학 관점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밭을 갖다 이제 농사를 지시고 아 농사를 지으세요? 네. 네. 그 주변에 요새 그 농사 그 땅에다가 같이 농사를 지으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그 밭 좀 달라고 밭 좀 네.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농산물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농산물의 그런 농산물뿐만이 아니죠. 각종 원자재 같은 것들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데 각종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이제 그걸 다 분석을 했더니 기후 변화의 요인이 굉장히 커졌다.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50% 이상 육박하는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곡물 가격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기후에 따른 작황 문제도 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배추 한 포기가 지금 뭐 2만 3천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큰데 또 하나 또 김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10월인데 지금 태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름철 8월 달에 물난리가 났다. 그건 뭐 여름철이니까 태풍이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는데 10월 태풍 이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뭐 좀 더 놀라운 얘기를 좀 한 좀 몇 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예. 작년 11월 13일 날 우리나라 온도가 낮 최고 온도가 29.3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덥다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작년에 예.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 말씀하시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태풍이 올라오면은 열도 해역에 뜨거운 공기가 이게 태풍 중심 방향으로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 며칠 지나면 이제 태풍이 좀 더 올라가지고 중국 대륙 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열도 해역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30도가 넘는 폭염특보에 해당되는 온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게 일본에서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미 대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 우리가 여름이면 남미는 겨울이죠. 작년 8월 달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남미에서는 37도, 8도 올라가는 폭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야 할지 모르지만 작년 겨울에 보면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지배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사라지지 않고 일본 옆으로 자리를 지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도 여름도 아 겨울도 한여름과 같은 걸 해소욕을 하는 이런 날씨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네. 얼마 전에도 부산에 112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리면서 박 의원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상설화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 국회 안에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위기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고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에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바깥, 근데 국회 바깥에 담장 밖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시면서 국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이런 기후위기와 같은 미래에 대한 거에 대비하는 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시계를 그래서 경내에 그리고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놓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실 교수님도 방금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조금 더 늘어나곤 있지만 이게 기후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기후위기 시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 국회에 모이는 또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층 이런 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네, 거기 옮겼는데요. 예. 지금 그 시계가 가리키는 날짜가 오늘자로는 4년 296일이에요. 잠깐만요. 4년, 4년 269일 200, 남았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296일. 근데 그게 남았다는 걸 맞아요. 가리키는 건데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까지 막자는 데 예.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뭐 이 저희가 독일 연구소의 숫자를 쓰는 것인데 4년 296일 남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 김 교수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냥 뭐 상징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40년, 50년이 남았는데 그냥 위기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4년 269일로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금세기 말까지 그 산업화 이전하면 1850년부터 1850년부터 1900년까지 50년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2100년까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자 그 목표거든요. 그런데 예.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4년 296일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미 거기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유엔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에미션 갭 리포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되는데 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가 그걸 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갭이 얼마나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온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나온 거 보면 금세기 말까지 3도 상승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유엔 보고서가 그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우리가 4년 296일을 목표로 한 1.5도 예. 하는 거는 2030년이 되기 전에 항구적으로 이미 1.5도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애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2도 같은 경우도 2040년 이전에 이미 그걸 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1.5도 넘어가고 2도 넘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 인류를 갖다가 암흑, 둠스데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멸망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단계가 1.5도 네. 2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그냥 급추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거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 네이처지에 나와 있던 논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전 인류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고 있을 줄이야라는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은데 유 교수님 근데 아까 우리가 배추 이야기했고 작황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후
변화가 곧바로 이제 경제 위기하고도 경제 영향하고도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뭐 Doomsday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피부로 당장 오게 되는 것은 경제 위기로 당장 우리한테 와 닿게 되는 거거든요. 예. 우선 당장 그런 이제 그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농산물의 그런 가격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그런 원자재라든가 그런 식료품 같은 게 귀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요 원자재나 부품의 공급망 차질부터 시작해갖고 그러한 그런 물가 상승의 여파가 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 이제 학을 갖다 한 입장에서 그런 뭐 그런 물건의 품귀 현상, 경제 충격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요 측 측면이나 공급 측 측면에서 이제 올 수 있는데 수요 측 측면에서 올 수 있는 걸 대부분 이제 금융이나 그런 뭐 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로 다 컨트롤이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라든지 이런 공급적 측면에서 이렇게 충격이 오는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뭐 자연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금리를 뭐 오르내려 갖고 이걸 처리를 하겠습니까? 예. 예산을 써서 이거 갖다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반적인 공급망 자체도 이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렇게 그런 뭐 동남아시아들이라든지 그럴 때 거기서 그런 거기 주민분들이 좀 뭐랄까 의욕 없이 쭉 늘어져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 정도 온도에서는 우리 노동 생산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김진희 님께서 단순 덥다 춥다를 떠나서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로 이어집니다. 먹을거리는 순전히 기후에 의존하니까요. 그에 따른 물가 인상도 걱정입니다. 자, 배추 가격이 워낙 또 상승하다 보니까 김장김치를 못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개인마다 선호는 다릅니다. 제가 특정 국가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끓이는 분도 계실 텐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박 의원님. 네. 아, 그래서 중요한 게 정책입니다. 얼마나 이제 각 정부가 전 세계가 단호하게 나서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아, 지난해 정부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소 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시죠. 또. 네, 변호사로서 이 헌법 소원 중에 한 사건에 이제 대리인단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헌법 소원이 시작된 것이 2020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한국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거기서 또 그레타 툰베리 저희가 잘 알잖아요. 스웨덴에 그 청소년들이 했던 기후 파업이 시작했던 기후 파업이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도 그런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자체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살펴보기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너무 감축 목표가 낮고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정책 수단들도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국가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헌법 소원을 하고 싶어 했었고요. 그러한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작한 그런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법은 우리가 더 쾌적한 환경에 살고자 하는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심리를 요구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한다. 이렇게 그렇죠. 결정을 내린 거네요. 네,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큰 결정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2020년에 이렇게 헌법소원을 시작한 다음에요. 성인들의 헌법소원 그리고 유아 더 어린 이제 어린이들 태아 심지어 태아까지 원거로 해서 헌법소원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 사건들을 병합해가지고 올해 4월 6월에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실 공개 변론을 두 차례나
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진지하게 이제 이런 기후변화의 이 위험 이 얼마나 큰지 그 위험에 대비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예. 그 결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박 의원님 그러면 헌법 불합치가 내려졌으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점까지 더 상향된 목표로 맞습니다. 헌법을 네. 갱신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그 굉장히 큰 결정이고 결정의 의미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중심적인 권리인지 환경권이에요. 환경권을 이러한 이제 기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환경권의 침해다라는 걸 첫 번째로 확인한 그런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기후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확인해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라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기후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가를 정해줄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기후 정책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시한 시한이 2026년 2월 28일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사실 주요한 청구인들이 신청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위헌 사유가 있었는데 위헌 그 심판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주요하게 위헌의 사유라고 본 것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31년부터 2050년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위헌의 사유로 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위헌 사유의 해소가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 그 위헌 판결이 날 때 그 시민운동가들 그 소감이 매우 감동적이다, 뭐 감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는데 원래 위헌 소송 제기했을 때 여러 항목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 똑부러지게 얘기한 것은 2031년 이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설정 이런 것이 없었다. 이정도 오니까 환경부에서도 그럼 우리가 받아서 만들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얼마 줄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 유엔에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작년 3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면은 대단히 이제 2028년까지는 거의 뭐 녹색 성장 기술 개발만 하고 실제 온실가스 줄이는 건 2029, 30대에 가가지고 하는 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고작 2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내 임기 네. 동안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이 탄소중립기본법이 문 대통령 때 만들었는데 이 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다 나란히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청소년들이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회용 컵 이야기도 뭐 환경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다가 그 부분도 연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회용 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제 환경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갖다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되게 그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기후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거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의 지금 생존을 위해서 맡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다 이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이번 기후 소송에서도 그렇지만 30년까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국제 공약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30년까지도 이제 그런 게 아까 김 교수께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뭐 못 지켰을 때 그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2020년에 그 상황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못 지켰네. 미안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마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수단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단이 없는 상태로 그냥 30년까지는 뭐 그냥 특별한 그런 압박 없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봐도 아마도 못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지적한 거는 31년 이후에는 뭔가를 만들으라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하위법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또 2050년 가서 미안해 라고 끝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글쎄 미안해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국회 기후특위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건데 맞습니다. 박 의원님 기후특위가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후특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판결에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십시오. 싶은데요. 사실 위헌이라고 한 부분 딱 부러지게 이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하지만 2030년 목표에 대해서도 9명 중에 5명이나 이건 위헌이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 방안을 논의를 할 때 그 점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헌의 기준을 세울 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 국회에서 정말 준수하는 정도로 방금 이제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감축 경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단기간 감축을 미루다 보면 장기 목표는 당연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고 정책을 동원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1응의 지침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 교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녹색 에너지 또 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녹색 전환과 재생 에너지가 이 탄소 중립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 이것을 이제 좀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뭐 이제 재생 에너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재생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석탄이나 그런 화석 연료는 이제 온실가스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로 가면 이제 1,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이제 바로 이제 석탄이나 이제 그런 걸 바로 떼어서 쓸 수 있는 거를 보통 일반적인 1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네. 2차는 보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 전기를 갖다 전기화한 걸 갖다 보통 2차 에너지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지금은 모든 게 에너지 동력이 2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화되고 있는데 그 전기를 갖다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갖다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재생 에너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온실가스 증가를 갖다 가져오지 않는 예. 쪽으로 이끌 수 있다. 가능하면 그게 이제 친환경이면 친환경일수록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수님. 예, 저 박지혜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정책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그 가정이라든가 교육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목표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옥상 같은 곳에서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관에 전력을 대단히 싸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력 사용 요금 체제에 그 학교에서 얼마나 에너지 자립을 실현했는가 하는 그 개수를 반영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자립을 많이 하는 학교에서는 좀 전기를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하도록 그리고 제도만 하나 딱 바꿔놔도 우리나라 학교는 한 85% 이상이 사립이고 사립 재단에도 재단 적립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아하. 공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후특위의 1차 네. 강연 발제자로 김혜대 교수님과 유정민 교수님을 섭외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꼭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고요. 네. 또 하나 박 의원님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쪽을 전환하는 그렇죠. 것이 무엇보다 네. 중요할 텐데 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철강, 조선, 석유화학 우리 핵심 산업들이 상당히 이 고전력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이걸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탄소라기보다는 이제 탈탄소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니까 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빠르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사실 그런데 모두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을 탈탄소화하는 게 반도체 산업은 주요 과제고요. 예. 냉매 이제 굉장히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그 지구 평균 그 온실가스 중에 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도가 좀 높은 그런 애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또 반도체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냉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그런 것이 반도체는 주요 이슈고요. 그 기술들은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기술 개발에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뭐 전기로 된 크래커를 쓴다든지 석유화학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열이 아니라 전기를 주로 쓴다든지 근데 석유화학은 사실 원료를 대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각 산업들이 그런 식으로 탄소 중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을 이미 시작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걸 얼마나 네, 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구조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유 교수님, 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이제 전기 요금이 하락한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절감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관점하고 좀 틀리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전기 뭐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뭐 기존의 걸 갖다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일자리가 이제 아마 없어지는 쪽으로 아마 많이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18세기인가요 19세기인가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의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갖고 기계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기계를 부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하고 사실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그런 뭐 재생에너지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척이 될수록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료를 갖다 예를 들면은 전기료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화석 연료부터 시작해 재생에너지까지 모두 섞여서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 같은 건 특히 원자력은 화석 연료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단위가 커서 송배전이 굉장히 멀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료의 거의 한 30% 40%는 거의 송배전 비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없이 하고 각 단위별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학교별로라든지 그런 작은 단위별로 이제 그거 갖다 분산 에너지를 갖다 설치하게 예. 되면은 그런 송배전에 따른 그런 경비 절감을 갖다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전기료 하락의 요인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것도 한국은행 이제 뭐 광주 전남 본부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전기료가 크게 인하할 요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걸 갖다 그러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산업 단지를 만들면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고용 창출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지금 RE100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국제 공급망 측에서의 요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체를 갖다 뭐 이거는 화석에너지, 이건 재생에너지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다 재생에너지만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 공단이 만들어진다. 산단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서는 아리백을 활용한 산단을 만들어서 국제 공급망에서 충분히 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짧게 말해 예. 아까 김혜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에너지 자립 학교에서 또는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나온 최신 첨단 솔라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를 대형 빌딩이라도 가능할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안 찾아보니까 2021년 가을에 그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었던 임춘택
교수님 지금은 교수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경제부시장님한테 제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 구미산단 옆에 농경지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 구미산단을 알리백 특화산단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태양광 BIPV라는 그 건축물 부착형 그 태양광 이런 것들은 예. 디자인도 매우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섬유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정책 제안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구에서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좀 적극적으로 네, 짧게 말씀 주시면요. 아, 네. 네. 지금 지방에서는 그 전기를 갖다 자기네들이 생산만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그렇지. 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대단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분산 전원을 하게 돼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은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예. 그래서 송배전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네,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가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중요한 이 기후 관련된 이야기 1부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 조금 전에도 아주 이제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온실가스 저감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네. 사업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매립지 사업인데 저는 이제 환경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쓰레기를 워낙 많이 이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이걸 매립하면요. 가장 그 온실가스 그 효과가 큰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메탄을 갖다 우리가 발전으로서 이걸 태워서 전기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여기에 상당히 이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 이게 인구 밀도도 높고 도시화가 많이 돼 있는 곳일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상암동도 지금 그렇고 뭐 송악장 논란도 예. 있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그런 데서 이제 메탄 가스를 갖다 직접 포집해서 이걸 갖다 발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서 지역 사회에 그런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김 교수님이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 대구에는 벌써 이걸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거기서 메탄 가스죠. 메탄 가스가 예. 올라오니까 그걸 포집해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옛날 교토 정서에 의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대출금 거래로 통해서 돈을 벌을 수도 있습니다. 예, 탄소 거래소를 통해서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말씀입니다. 박 의원님, 현재 우리 기업들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 정부 정책 또 기업의 자세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어떻게 내용들이 수준이 이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방금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 나눴는데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회수해서 발전 사업을 할 정도로 그런 기회를 기업들이 찾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 정책이거든요. 배출권 그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한 만큼 배출권을 확보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부족했고
않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앞서 우리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직도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고요. 전 세계 평균이 이제 수력을 포함했을 때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8%니까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거죠. 그만큼 좀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고삐를 막 조여야 되는 시점인데 네. 좀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앞으로 더 많이 애써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너무 최근에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많이 후퇴했거든요. 정액으로 보조하던 것도 폐지했고 1메가 이하는 무제한 접속 허용하던 것도 폐지했고요. 그 전력망 확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남이나 제주 같은 지역에는 2032년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만 새로 재생에너지 발전사 허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재생에너지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뭐 입법 방안이든 정부의 행정 지원이든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그 전에 박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8%라는 말도 있고 5.5%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쓰레기 소각 에너지를 넣어서 8%인 거죠. 예, 이게 사실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에너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초중고 교육 과정을 많이 만드는 데 관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쓰레기 소각 관련을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가지고 제가 아주 곤혹스럽더라고요. 이게 국제 스탠다드라면 이걸 빼야 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가보면 이걸 재생에너지로 또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학생들한테 이거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딜레마를 좀 겪어본 적도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데 그렇죠. 과거에 네. 진입한 걸 계속 인정하다 보니까 7.5%밖에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약간 착시가 있긴 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렇죠. 네. 계속 이어가 주시면. 남들 인정도 안 해주는 건데. 예. 그래서 보면 금융지원을 생각해 보면 요즘 태양광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 조정을 하면 융자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압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생각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2030까지 약속했던 거를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8.9% 그 3분의 1이나 커트시켜버렸고요.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얘기할 것 같으면 가장 대비적인 게 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애플사 본사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이게 그죠 완전히 네. 설치를 해가지고 그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전기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큰 그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옥상이라든가 주차장인데 보면은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 보면 상당히 이제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또 현 정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의 국제적인 방향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뭐 압박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다른 쪽에 구성이 더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유 교수님 보실 때는 현재 상황에서 좀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걸 갖다 사실은 이걸 목표치를 갖다 방금 낮추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기존에 이전에서도 그 목표를 갖다 사실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갖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정치적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것 같고요. 사실 낮은 그런 목표치도 그런 그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 사례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갖다 어느 정도까지 발전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서 그냥 신재생에너지 뭐 의무화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돼 갔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치자면은 이게 보면은 할인돼 갖고 이렇게 발행이 돼 갖고 실질적으로는 그 제도는 운영이 됐는데 목표는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화석 연료 업계에다 그런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것 다 굳이 지키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크게 부족하지 않았나 예.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 논리보다는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이 탄소 중립 대응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 의원님.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도 채택된 법안인데요. 미국의 그 IRA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감축 네,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은 이제 탄소 중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산업을 국내에 육성하는 미국 본토에 육성하는 그런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도 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에 가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서 국내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태양광 풍력 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까지 같이 하는 조세 특례까지 제공하는 그런 이제 법률을 같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판 IRA법인데 미국에 있는 IRA법처럼 뭐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나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김혜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아이디어 자체는 그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IRA법 들고 나왔을 때 1년 후에 유럽에서도 똑같은 미국과 똑같은 보상하겠다는 법을 들고 나왔었고 그다음 일본, 인도, 중국 다 이게 거의 동일한 시기에 미국에 준하는 이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만시지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좀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산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를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 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야에서 그렇게 저는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세수펑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서 국가 재정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관련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원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격을 매길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또는 분야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로 우리가 일부 비용 부과를 해왔는데요. 배출하는 양의 10% 정도만 유상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10%만 지불하고 배출을 한 거예요. 이걸 얼마나 더 많이 지불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뭐 배출권 거래제 를 통해서 이제 유상할당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갖다 직접 정부에서 이제 그걸 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로 과거에 이제 배출권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연간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재원이 확보가 됐었고 그게 지금 저탄소 정책에 상당한 이제 역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장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갖다 만약 부과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당장 지금 화석 연료를 쓰는 입장에서는 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운영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잘 쓰여야 되겠죠. 이제 그게 저탄소 이제 전환으로서 이제 쓰이게 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용해야 할 거라면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또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될 건 뭔지 한번 세 분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탈석탄 운동을 펼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 산업을 이제 전환하면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또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방안 그런 게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그 뭐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탈석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석탄 발전에 지금 이제 한 30%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시그널은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사실 공기업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전환 문제 그리고 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인 영향,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 탈석탄 과정을 이제 이루어낼 것인가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관련해서 우리가 마련한 이런 뭐 유상할당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지원한다는 이제 아이디어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런 그러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 가스발전소를 많이 인허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자리 전환을 도모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도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재생에너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된 법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 중요하게 그 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이 숫자가 얼마나 됐든 아주 많지는 않다더라도 그들의 또 어려움과 고충을 또 파악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법이니까요. 자, 김혜동 교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건물 외관에 단열재도 집어넣어라. 또 용적률도 낮춰라. 또 설계할 때 하여튼 최대한 친환경 설계 또 이 탄소 중립할 수 있는 또 각가지 조치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할 때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 질문이 그 폭염 대책하고 일정한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세계 기상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태풍의 문제라든가 폭염 문제 이런 데 다 각 항목별로 이게 관련된 자료를 쭉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폭염 쪽에 들어가 보면 플러스 5, 2 플러스 10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도시가 큰 도시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가면 그 주변 지역보다는 온도가 5도에서 10도나 높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 우리 특히 뭐 서울 같으면은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엄청난 빌딩과 아스팔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에 가면은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온도보다 적어도 5도 심하면 10도나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이런 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단열재를 집 내부 방에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톡통 뚜디면 통통 소리 나는 그게 단열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고 아스팔트가 있으면 이 인공 구조물은 태양 부산 에너지가 해서 열로 바뀌면 그를 열 전도율이 한 30배 정도 이게 빠르거든요. 열을 많이 머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밤이 되면은 교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교외 지역은 아무리 낮이 더워도 해가 지고 나서 한 시간만 지나면 땅바닥이라든가 건물 뭐 이런 쪽이 선선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도시는 밤 12시간 넘어가도 아스팔트 벽면이 뜨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도시가 너무 더운 거죠. 이거를 커버하려고 하면은 건물의 외벽에다 단열재를 설치하면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 인공 구조물이 있어도 그게 열을 머금는 것을 해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차열성 포장재 이런 게 가지고 서울도 해화동이라는 데 인허가면 도로에 많이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도로에다가 차열성 포장재라 해야죠. 태양 복사 에너지 50%는 적외선이고 50%는 가시광선이에요. 네. 그래서 도로를 시원하게 만들고 싶으면 흰 페인트 색전을 딱 칠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눈이 부셔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열성 포장재 딱 하면은 가시광선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새까맣게 보이는데 적외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손을 딱 대보면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네. 이런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 도시에서
서울시라든가 대구시라든가 이런 시에서 조례로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기술 도입을 하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결국은 이게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고 말고 또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말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외국은 얼마나 강제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한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을 거냐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도료를 바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면 좋죠. 근데 모든 게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이제 크게 오르게 되고 이제 어떠한 건물주도 이제 뭐 외벽에 자기네들 그렇게 하기를 아마 바라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그만큼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그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게 산업이나 전환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규제에 그런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이나 건물 같은 부분은 실제로 규제 압력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거 갖다 정부가 강제를 한다든지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매긴다라든지 이걸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 그런 어떠한 사업성을 갖다 제공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부분에서 규제 공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세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사실 이게 이 정부마다의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또 상당히 또 원전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관련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기도 했고 반면에 또 이 재생에너지와의 이 상생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이 부분 일단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기후 변화 측면에서 이제 무탄소 전원이란 측면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원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전을 비중을 더 높여가면서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지금은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비중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혜대 교수님 교수님. 올 봄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기 사용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갖다 송전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화석 발전하는 거는 거의 꼭 필요한 것 빼고는 다 문을 닫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걸 경직성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햇빛이 뜨면 우리가 필요하다 나든 간에 이게 재생에너지 태양광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원전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출력을 조절을 못하는 에너지라 해서 이걸 경직성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같이 많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알리백 쪽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23년 10월 달에 네이처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술지 아닙니까? 네. 여기에 어떤 논문이 실렸는가 하면은 태양 에너지 전환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이 어떤 에너지니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이 가장 값싼 에너지로 여기 보면 지도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7년부터 태양광이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된다고 지도에도 나와 있고 많은 평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 원전이 위험하니 안 하니 그런 걸 다 모든 걸 다 떠나서도 가장 태양광이 가장 값싼 에너지가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광이 폭력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원전 경쟁력은 또 계속 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또 나오고 있는 목소리라서요. 네. 그걸 갖다 말씀하신 걸 절대로 이제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그런 비중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에너지 부분을 한 사람으로서 이 두 개가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망 자체가 북한 위에 있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지 않죠. 거의 갈라파고스 섬처럼 전력망이 지금 그 따로 떨어져 있는 독자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경직성 자원들이 늘어날수록 어려움이 그 전력을 갖다 조절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둘 다 경직성 자원이다 라고 하면 이때 이걸 갖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이 우리나라에 좀 더 확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 같은 거죠. 어떤 겁니까? 양수발전소는 우리가 만약에 전력이 많이 남는다. 예전에 양수발전소가 한국 한수원 같은 데서 운영을 했던 이유가 원전을 갖다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력이 남을 때 물을 갖다 이제 산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이 모자랄 때 다시 물을 떨어뜨려 갖고 발전을 갖다 하는 거게 되죠. 우리나라 양수발전 같은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는데 양수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배터리 같은 거를 갖다 이제 그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스토리지를 갖다 우리 그 배터리 산업을 갖다 발전시켜서 SSD 같은 경우 그렇죠. 예. ESD.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연성 자원을 활용해서 두 가지 경직성 자원을 갖다 모두 포용하는 그런 정책 방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으로 박 의원님 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회의 역할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 국회에서 사실 22대 들어서 8개 정당이 처음으로 다 같이 한 기자회견이 바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 5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건물, 수송, 에너지,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후위기의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기후정책을 이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달력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는 내일이 없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